프랑스의 천재 요리사 농심무 전라마시다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 비빔면의 원리와 원칙을 중요시하는 심사위원 남현승. 그리고 전국 팔도 비빔면 맛집을 탐방해왔다 독창적인 레시피를 선보이는 참가자이자 유력한 우승후보 윤가희. 그 매콤한 대결이 지금 시작됩니다. 비빔면 셰프 코리아. 윤가희씨 앞으로 나오세요. 제 비빔면은 차별화된 좋은 재료만 썼거든요. 자신 있습니다. 배홍동 비빔면입니다. 이번 미션이었던 매콤, 달콤, 새콤한 맛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죠? 노력과 열정, 정성을 살포시 얹어봤습니다. 차별화된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배, 홍고추, 동치미인데요. 전국 비빔면 맛집을 탐방하며 개발해낸 특별 비법장입니다. 아, 그래서 배홍동? 아이씨. 진짜 포스가 진짜 지렸습니다. 윤가희 씨? 네? 이 비빔면 진짜 별로예요. 내 마음에 별로. 감사합니다, 셰프. 그 별의 이름은 작별입니다.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셰프. 그 말은 비빔면이 없어지니까 조금씩 먹고 싶다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셰프. 비빔면은 조금씩 먹으면 불어서 더럽게 맛없는 거 알죠?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비빔면 한 우물만 파셔서 그런가 말도 비벼서 하시더라고요, 짜증나게. 제 비빔면이 마음에 드신 건지 아닌 건지. 윤가희 씨. 네. 한마디만 할게요.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셰프. 왜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회사 농심에서 당신을 스카우트할 거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셰프.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죠. 죄송합니다, 셰프. 윤가희 씨가 최초의 선예가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셰프. 이런 능력으로 비빔면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윤가희 씨, 난 이 비빔면에 리본을 달아주고 싶어요. 혹시 그 국내 맛집에만 발행된다는 블루 리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검정 리본. 이 비빔면을 추모해야 되기 때문이지. 그 말은 하나가 막다 도리죽으로 모를 맛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난 이 비빔면을 목근육으로 넘길 수가 없어. 이 비빔면을 목근육으로 넘기면 이 배홍동 비빔면이 없어지기 때문이야. 배, 홍고추, 동치미가 합한 이 완벽한 조합. 블루 리본도 아깝지가 않아. 윤가 씨! 네.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비빔면 셰프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